오늘 차량 체어맨입니다. 체어맨 몇 년식이라 그랬죠 이게? 2004년식이요. 04년식 9만 킬로 뛴 차량이고 이 차량 오늘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2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그러니까 한 세트 반이죠. 한 세트 반 그리고 부동형 터보 회오리 흡기 하나 배기 2개 퍼센트 값으로는 약 대략 한 65% 70%는 약간 못 미치는 세팅값이고요. 여기 장착하고 테스트장 나왔습니다. 여기 70km나 있습니다. 지금 오늘 고객님은 차량이 좀 무겁다. 체어맨이 좀 초반 스타트해서 초반 구간이 좀 무거워요. 차 자체가. 네, 그런 거를 똑같이 느끼셔서 오늘 유튜브 영상 이놈 저놈 다 보시다가 또 가까운데 우리 피니시 모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그냥 전화도 안 주시고 오셨습니다. 닫혀 있으면 그냥 가죠 뭐 하고 오셨답니다. 제가 봤을 땐 지금 좀 잘 먹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정말 잘 먹었는데요. 그죠? 왜냐면 네. 지금 RPM이 네. 얕은데도 치고 나가는 느낌이나 네, 지금, 차가 네. 겁나 가벼운 느낌. 네. 100km인데 거의 100km인데 지금 RPM 2100개 안 쓰고 있습니다.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. 100% 그래도 속도 빨리 안 줄고 계속 치고 나가죠. 탄력 주행도 잘 되고. 네, 탄력 주행도 네. 지금 처음 사갖고 제가 이 차 산지는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전 차가 이제 에쿠스였다 이걸로 바꾸니까 무겁고 자꾸 뒤에서 잡아 당기는 느낌. 네. 딱 그런데 지금 달고 나서 처음 오는 건데 바로 느낌은 겁나게 좋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저희 제품은 달고 나면 사실은 달지 않은 사람 모르기 때문에 반신반의해서 왔다가 좀 많이들 놀라세요. 지금 여기 언덕인데도 뭐 지금 80km 달리고 있는데 RPM 2000 좀 못 쓰고 있습니다. 차 잘 먹었어요. 체험맨이 잘 먹어요. 저희가 체크해봤을 때. 그래서 체험맨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놀래요. 야 이거 이렇게 못 치고 나갔었는데 깜짝 놀라시는 분들 좀 체험맨이 좀 많습니다. 제가 벌써 옆에서 제가 타봐도 아주 잘 먹었네요. 오, 느낌 겁나게 좋은데요? 아, 그래요? 겁나게 좋습니까? 아, 차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네. 하러 와야 될 것 같아요. 네, 업그레이드 하면 또 한 만큼 또 좋아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인데 업그레이드를 네. 하면, 오, 브레이크도 미리 잡지 않으면 그렇죠. 아마 앞차에 갖다 들이받을 확률이 너무 큰데요. 그러니까 엑셀을 좀 미리 뜨세요. 차가 네,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. 뭐, 네. 그렇게 하시면 연비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. 그러니까 소형차 네. 타다가 갑자기 네. 스포츠카 탄 느낌. 오케이. 제대로 느끼시고 계십니다. 여기 밑에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원래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4분 약간 넘고 이러는데 3분 만에 여기까지 왔네요. 혼자 타면 더 밝겠는데. 이게 좀 단점이 하나가 그거예요, 사장님. 차가 가볍게 잘 나가다 보니까 네, 좀 길... 밝게 되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네. 지금 적응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. 네, 그 말씀하신 대로 저 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밟아주고 차 길들이는 시간 조금 필요할 건데 네. 지금 잘 먹었네요. 차 좋은 거 잘 사신 것 같은데요. 아, 저도 탐나는데요. 잘 나가고 하니까 이 정도면 뭐 중고차 사가지고 그럼요. 차 조금 손봐갖고 깨끗한 차로 탄다고 그렇죠.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투자는 충분히 하고 남을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. 소주 한 잔 안 먹으면 그럼요. 갈 건데 그럼요. 이게 좀 믿거나 말거나이다 보니까 자꾸 그냥 계속 차가 좀 뒤에서 뭐가 밀어주는 것 같죠? 그렇게 나갑니다.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브레이크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아니요, 브레이크도 같이 좀 들어요. 같이 잘 들어요. 여기서 유턴할게요. 네. 아니 왜냐면 네. 차가 지금 네. 그 전에 브레이크 잡던 대로 잡으면 거의 그렇죠. 사고 확률이 너무 높을 것 같은데요. 미리미리 떼고 네. 미리미리 조금씩 밟아줘서 속도 줄여야 됩니다. 그게 있습니다. 차간 거리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차 정말 조용하고 괜찮은데요. 저희가 달면 진동성도 좋아지긴 하는데 예. 중고차 매니아라서 새 차를 예. 잘 못 사요. 아유, 그럼요. 중고차도 잘못 사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사면 배터리부터 해서 뭐 웬만한 건 다 소모품들은 싹 교환을 해서 그렇죠. 다시 길들이는 거. 네, 다시 길들여 사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예.
굳이 새 차 사갖고 막 밟지 않고 중고차 웬만한 거 사가지고 길러갖고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 거 달면 차가 그렇게 싹 바뀝니다. 그래서 깜짝 놀라세요. 제가 그래서 아까도 뭐 요금을 먼저 지불하시려고 했는데 효과 보시고 그 다음에 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기분 좋게 주시더라고요. 왜냐면 차가 바뀌었으니까 아 이제 돈 안 아깝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건 달아본 사람만 알아요. 사실 이게 영상으로만 봐서는 진짜 그럴까 막 이런 뭐 어디가 네. 맛집이라고 해도 그럼요. 먹어봐서 내 입맛에 맞아야 맛집이거든요. 그럼요. 맞습니다. 뭘 달아도 처음에만 잠깐 괜찮다 뭐했다 네. 이런 느낌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 맞아요.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오 스타트도 틀리죠. 평소에 밟던 대로 하면 막 튀어나갑니다. 그러니까 차가 덜 밟아도 차가 나가요. RPM 올라가는 게 너무 부드럽게 네.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아 변속 했을 때 네.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바뀌니까 탁 네. 튀는 느낌이 조금씩은 나거든요. 그게 없이 게. 맞아요 맞아요. 근데 부드럽게 다 바뀌죠 여기는. 그렇게 바뀝니다. 오르막인데도 그냥 기아 변속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네. 스무스하게 다 넘어가죠. 맞습니다. 저 RPM에서 힘 다 쓰고 네. 네 맞아요. 직진입니다. 제가 이 길을 잘 아는 길이고 타보니까 네, 네. 그냥 일반 했을 때 안 했을 때 느낌을 겁나게 잘 알거든요. 그렇죠 그렇죠. 근데 이거는 지금 어우 이 정도면 RPM 그전 RPM보다 한 1000rpm 정도 떨어져서 올라오는 느낌이 네. 겁나게 부드럽게 잘 먹... 네 맞아요. 아까 사장님이 그냥 평균에서도 기아변속이 3000 가까이서 바뀌고 안 나갔다고 하셨는데 지금 120km 가까이 밟고 있는데 2300, 2200 RPM 쓰고 있거든요. 이게 지금 RPM이 뚝 떨어졌네요. 아직 그나마 길이 네. 좀 덜 나졌잖아요. 그렇죠. 중고차 사갖고 네네. 그전 차주가 이게 여자라 그렇죠, 밟아도 그렇죠. 안 나가고 맞아요. 기아 변속할 때 그 느낌이 약간 툭툭 튀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. 네, 여자들 그렇죠, 그렇죠. 찾은 차들은 맞습니다. 안 밟아줘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사와서 길을 들인다고 밟아봤는데 네. 그래도 좀 묵직한 느낌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우 달았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바로 브레이크를 뭐 코피나 뭐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느낌. 진짜 잘 먹었네요. 네. 진짜 잘 느낌 먹었어요. 굉장히 좋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운전이 즐거워진다고 표현하세요. 저희 거 다신 분들이 장거리 운전을 해도 이제 엑셀을 조금만 발끝으로 살짝 살짝 하고만 다녀도 운전이 되니까 상당히 편하시다고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. 연비는 그렇기 때문에 RPM 더 쓰면 덜 쓰면서 힘을 다 쓰고 하니까 좋아질 수 없는 거고요. 제, 예. 여기에 제가 맞춰서 운전하는 습관이 되면 그렇죠. 연비는 당연히 좋아질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왜냐하면 차가 예. 그냥 쭉 밀고 나가는 느낌하고 예. 뒤에서 잡아주는 느낌하고의 예. 차이에서 벌써 그렇죠. 연비가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럼요. 근데 지금 이거 RPM도 덜 쓰면서 차는 부드럽게 그냥 쭉 밀고 가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예. 그만큼 덜 밟으니까 당연히 기름은 덜 그렇죠. 먹겠죠. 그렇죠. 운전을 해보면 그걸 바로 느끼십니다. 아우 제 차 탐나는데 사장님.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. 1차선으로 가셔도 돼요.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니까 네. 야 좋은데요. 지금 저 뒤에 부싱 네. 종류가 네.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안 좋아서 그것만 주문해 놓고 있거든요. 아 그러시구나. 네, 웬만한 건 자가정비하는 스타일이라. 아, 그래요? 네. 차를 저희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. 네. 네. 아, 이거 하면 좋아질 것 같다. 그 생각이 이제 드니까 믿고 오시는 건데, 그래도 사실은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 10분 중에 9분은 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오세요. 안심반이라고. 네. 그냥 사람이. 감고 붙여놓은 거 밖에 하고, 네. 다 넣어준 거 밖에 없는데, 이게 왜 좋아지지?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, 저희 제품입니다. 근데 달면 잘 알죠. 먹으면 네. 많이 먹으면 먹은 만큼 배출도 중요한 건데 그렇죠. 이 보통 사람들이 할 때 흡기 튜닝만 하고 배기 튜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렇죠. 안 하고 이게 네.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조금 힘들 때가 많거든요. 네 맞습니다. 사장님 차를 많이 아시는데 네. 혹시 아시네요. 그래서 전압도 좀 일정하면 네. 좀 더 차가 부드러워진다는 거를 자기네들이 그럼요. 해보면 하는데 해보기 전까지는 그냥 그게 아유 그거 그렇죠. 해갖고 얼마나 차이나 막 이러거든요. 그렇죠 맞습니다. 근데 해봐야 돼요 뭐든지. 네. 쭉 직진입니다. 네. 1차선 가셔서 저 두 번째 신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. 회사님 가까운 데 계시니까 다음번에
한 번 더 업그레이드도 하러 오면 네네. 지방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니까 네. 그때는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예, 그러세요. 네. 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명함 문자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명함도 하나 챙겨 드릴게요. 네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선 네. 유턴이요. 그 한번 뭐 차 네, 변한 거 있으면 뭐, 전화 주셔도 네. 되고. 네. 이걸 타고 여수를 저 뭐야 이전 차를 타고 여수를 간다든가 뭐 하면 좀 네. 다른 사람보다 겁나게 빨리 갔다 오는 네. 스타일이에요. 예, 예, 예. 밝기도 많이 밝고. 예, 예. 근데 이걸 이 정도 먹었으니까 이거 그 전부터는 시간 더 단축하게 되지 않을까? 예. 하여튼 뭐 오늘 또 믿고 찾아줘서 감사하고요. 예. 효과 많이 보시고 예. 또 지나갈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하세요. 예, 예. 예, 고맙습니다. 네. 네.